홍석천님, 약속 지키세요. 실망입니다. 쌀이 없어요. 쌀이 없어요. 나 옛날에 그런 일 한번 있었다. 나랑 같이 친하게 다니던 동생이 있었어. 우리가 밤에는 막 서로 가발 쓰고 화장하고 이렇게 놀고, 낮에는 둘 다 남자 모습이지. 그때 머리도 짧을 때라. 근데 그 동생이랑 한 번은 둘이서 이태원으로 밥을 먹으러 간 적이 있어. 되게 옛날이야. 한 10년 정도 전인데 저 앞에서 홍석천님이 걸어오는 거야. 그래서 그냥 길거리에서, 그 이태원에 옛날에 가게 많이 하셨으니까 너무 아는 사람인 것 같은 거지. 여러분 그거 아시죠? 내적 친밀감. 나는 처음 봤어요, 그때 홍석천님을. 처음 봤는데 그냥 너무 아는 사람인 것 같은 거야. TV에서도 많이 봤고, 어떤 같은 성소수자고 뭐 그런 어떤 내적 친밀감이 막 들잖아. 너무 반가운 거야. 그래서 원래 가서 팬이에요, 아니면 너무 좋아해요 이래야 되는데, 너무 내가 나 혼자 친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나가다가 홍석천님이 앞으로 오길래 안녕하세요 이랬어. 홍석천님이 아시죠? 안녕하세요. 이게 아니라 그냥 아는 사이인 것처럼 안녕하세요 이랬어. 그랬더니만 그 홍석천님이 지나가다가 잘 지냈어? 그럴 거야. 그래가지고 네, 잘 지냈어요. 네, 잘 지냈죠. 정말 그래, 뭐 연락 없더라 그러길래 네. 처음 봤는데 네. 근데 그때는 내가 이제 남자 모습이었잖아. 이제 느낌이 왔을 거야. 그 끼스러우니까. 그게 남자 모습이긴 한데 누가 봐도 그냥 평범한 남자 생김새는 아니잖아. 그러니까 내가 남자 모습이니까 홍석진님 나보고 그래 연락 좀 하고 형이랑 언제 밥 먹자 이러는 거야. 그래서 내가 네 알겠어요 그러고 갔어. 그런 적 있다니까. 그냥 엉겹결에 너 그랬던 적 있어, 그냥 지나가면서. 그래, 뭐, 오늘 처음 봤는데 언제 만나서 밥 먹지? 언제 만날지도 모르는데, 그 이후로 본 적이 없는데. 홍석천님, 약속 지키세요. 홍석천님은 자기가 못 알아보면 서운할까 마른 척 해준 걸까? 뭐 그럴 수 있죠. 워낙 많은 사람을 만나는 데다가 또 그때 내가 아무리 그때 남자 모습이었다곤 하지만 일반 남자 같아 보이진 않았을 거야. 그래가지고 아무튼 홍석천님, 10년 전 이태원에서 저보고 연락하시라면서요. 형이랑 밥 먹자 하셨잖아요. 이제 오빠라고 부를게요. 밥 사주세요. 약속 지키세요. 아무튼 홍석천님, 혹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약속 지키세요. 홍석천님, 약속 지키세요. 실망입니다. 그러니까 홍석천님이 아마 그랬겠지. 아니면은 내가 민망할까봐, 내가 너무 아는 사람인 척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민망할까봐 그렇게 대해줬을 수도 있어. 그랬었어. 근데 그때 막 가면서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윙크하면서 서로 마주쳐가면서 이러면서 밥 먹자 이러면서 가셨거든.